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세무사 김종석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프랜차이즈 본사 설립과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다수의 프랜차이즈 본사는 법인 사업자입니다. 그러나 가맹 사업의 등록 요건 중 사업자의 형태와 관련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반드시 법인 사업자의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개인 사업자의 법인 사업자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차이는 크게 두 개로 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모두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등 원천세를 부담하나, 개인 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 연도 5월 또는 6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고, 법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세율의 차이입니다. 개인 사업자의 종합소득세는 6에서 42%의 세율을 받으나 법인 사업자의 경우 10에서 25%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세 번째로 개인 사업자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설립 및 등록 절차가 간편하며 설립과 관련해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금의 운영과 관련해서 별도의 제약이 없습니다. 그러나 순이익이 높을 경우에는 최대 42%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으며 대표자의 급여를 비용 처리가 할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외부 자금의 투자 개념이 없으므로 공동사업 또는 대표자 차입으로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법인 사업자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사업자는 법인 세율이 종합세율보다 낮으며 법인 사업자의 대표자는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이므로 대표자의 급여를 비용 처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주식이라는 형태로 지분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 투자 유치가 편리하고 개인 사업자보다도 대규모의 자금 투자 유치가 유용합니다. 그러나 자본금, 주주 구성, 법인 등기 등 설립 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며 법인 자금과 개인 자금의 엄격한 분리로 인해 자금 운영에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자금 흐름과 관련해서 입등하지 못한 자금은 대표자가 책임을 져야 하며 배임과 횡령이라는 법률적 제재도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사업자의 법인 전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사업으로 시작한 사업을 프랜차이즈화 시키면서 가장 많이 드는 고민은 법인을 새로 설립할 것인지 아니면은 개인 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개인 사업자의 법인 전환을 할 때는 부동산의 소유 의무, 자본금의 출자 유부, 그다음에 취득세 또는 양도세의 이연, 감면 여부 등을 따져가지고 포괄 양수도, 현물 출자, 세관문 양수도, 중소기업 통합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네 가지 방법 중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서 법인 전환을 해야 하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 후 법인 전환을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본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